도시가 성장해서 도시에서 이 상공업, 수공업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 도시의 성장에서부터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도시가 성장하면은 도시에서 상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폐 경제도 발달합니다. 자, 여러분들 상업행위가 커지고 있어요. 무역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일일이 물물 교환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화폐로 돈으로 이걸 사고 파는 일들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거예요. 여기 파란 줄 도시에서 도시가 발달하면서 경제가 상공업이 발달하고 화폐 경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봉건 귀족들 있잖아요. 영주들. 이 사람들은 영지, 장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장원에서 농노가 맨날 바쳐주죠. 곡식을 바칩니다. 자기들이 농사한 거 갖다 바치고, 뭐, 달걀 갖다 바치고, 과일 갖다 바치고, 이래요. 뭐, 이런 그 농산물들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일, 부역해서 또, 노동력 바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봤더니 아주 진귀한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의 물건들을 사고 싶은데, 영주가 곡식 짊어지고 가서 사기도 그렇고, 또 뭐, 달걀 이런 거 들고 가서 바꾸기도 그래요. 화폐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폐 경제가 발전을 하니까 영주가, 야, 너네 곡식 말고 화폐로 지대를 바쳐라. 화폐 지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화폐로 내! 곡식 가지고 오지 말고 화폐로 내! 화폐 지대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농민들은요, 자기들이 생산을 한걸 가지고 도시에 가서 팔아서 화폐로 바꿔서 영주한테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농산물들을 가지고 도시에 가서 팔게 되는데, 그런데 곡물 가격이 점점 올라갑니다. 상승해요. 자, 영주가 내라는 지대는 정해져 있어요. 영주는 딱 지대를 정해놨어요. 그런데 도시에 갔더니 영주가 내라고 했던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싸게 곡물을 팔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데 도시 인구들은 농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 사 먹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농민들이 갖고 가는 곡식은 한정되어 있는데 도시에 사 먹을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민들은 좋은 가격으로 팔 수가 있어요. 자, 농민들 돈 벌어요. 여기에 플러스 흑사병. 14세기에 흑사병이 유행합니다. 14세기 난리가 났죠. 유럽 인구가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자, 엄청난 재앙이었는데, 그런데 살아남기만 한다면 희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주 땅 넓어요. 영주가 직접 농기구 갖고 와서 농사 안 짓습니다. 농노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들이 하도 죽어나가니까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넓은 땅덩어리 운영을 농사를 못해요. 그래서 살아남은 농민들한테 제발 내 땅에서 농사 지어줘. 요청을 하는 거죠. 영주들이 매달립니다. 야, 이땅 안에 너 줄게. 농사 지어줘.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다라는 점. 자, 여기에 이렇게 빨간 박스를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 박스. 이래서 이러한 결과, 이 결과, 농노의 지위는 향상됩니다. 자영농, 땅덩어리 얻어서 자영농으로까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농노의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영주는 땅 줍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장원. 영주가 큰 성에서 농노들 부려가면서 하던 그 장원의 틀은 무너지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이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장원의 붕괴다 이거죠. 장원은 무너지는 겁니다.